엄마 무가 참 좋다. 무가 이번에 밭에서 이거 캐온 거거든. 근데 못생기긴 해도 누리가 키운 거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. 그쵸 엄마? 먼저번에 동치미 담글 때는 무가 작아가지고 우리 무를 못 담가가지고 약간 서운했는데 요번 요 깍두기는 어저께 알토란에서 깍두기를 담갔거든. 그래가지고 그 알토란에서 나온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대.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깍두기 담가보려고 엄마. 그래. 한 20일 전만 해도 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그 20일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나? 그럼. 와 진짜 크다. 근데 못생겼어 엄마. 그 파는 무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자라지?
엄마, 여기 오셔갖고 이거 간 좀 한번 봐보실래요? 소금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맛있다. 하나 드려볼게요. 허여운 것 같아. 이게 고춧가루. 고춧가루가 요 분께 좀 그래. 조금. 어떠셔요? 간 맞아. 간 맞지? 소금 간 더 안 해도 될 것 같지? 맛있다. 엄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깍두기라고 하거든. 응.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익히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아. 그러게. 하나 더 드려볼까? 응. 요거 해가지고 잔치국수 만들어가지고서는 점심 먹자, 간단하게. 그래. 그래 엄마. 그러면 이따가 우리 잔치국수에서 맛있게 먹어요. 응. 엄마, 국수 드시러 오세요. 국수? 끓기 전에 얼른 드셔봐. 그냥 조금 삶았어. 이 깍두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렸으니까 드셔보라고. 깍두기 아까 먹어보니까 딱 간이 맞더라고, 엄마. 엄마, 깍두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, 그치? 응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?